본선 4강 경기 자 단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레이나는 안 나왔네요. 레이나는 택하진 않았고 지금 A사이트를 확실하게 먹기 위해서 3명 없어요. 아 들어가려다가 일단은 1일 교환. 자 그래도 맞춰주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솔로가 한 명을 끊었다는 얘기죠. 2대1 싸움에서 끊었다는 게 좀 큰 걸로 보이고 있고요. 앨번 어떻게든 A 로비 쪽에서의 싸움들이 이겼어야 됐는데 승리는 가져왔지만 미드에서의 교전에서 한 명을 잃었기 때문에 결국 동률이 상황. 이렇게 되면 공격 측에서는 3대3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브릿지가 남아있어요 아직. 네. 사운드에 브릿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훨씬 더 프로파티가 유리해 보입니다. 자 일단 A 사이트 쪽을 다시 한번 노려주는 프로파티의 작전인데요. 자 이러면 에버팀은 최대한 붙어서 트레이드 키를 낼 수 있는 그런 각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네. 자 일단 A사이트 쪽으로 가려다가 한번 돌렸습니다. B사이트 쪽 기다리고 있는 인원이 한 명 있는데요. 자 이거 브리치의 섬광 마지막 하나 남은 거에 잘리게 된다면 인원수에서는 분류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에버. 네. 감옥이지 않은데 설치설이 들었죠? 네. 자 왔어요. 굿! 두 명! 한 명 남았군이. 자 2대1 못 봤어요. 설치 됐는데 인원수가 1대1이요 이러면 자 1대1! 아우 산성. 와우. 구매했다 보니까 이거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프로파티? 예. 피해망상으로 한번 억제시켰죠. 다 말았어요. 다 말았어요 이거. 자 이제 위쪽에! Z의 연막 폭발 때문에 시간을 끌 수가 있었고 이러면 사이트를 내주고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트렌드가 버텼지만 당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쉬운 판단이었던 게 이미 들어왔던 위치가 사이트를 점령하기로 충분한 위치였기 때문에 스킬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망상만 쓰고 뒤로 그냥 재정비라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예. 일단은 프로파티가 이렇게 되면은 포스바이를 한 게 결국에 먹혀드는 상황까지 왔고요. 에버 또한 같이 맞춰서 포스바이를 했던 걸로 보였었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주도권을 다시 한번 프로파티가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스톨 라운드 승리의 2점을 챙기지 못한 두 번째 라운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스팅으로 이거 세이브를 해야 되나요? 이거 진짜 난감하거든요. 정하이 혼자이긴 한데 자 그냥 빠지는 인원을 정리해야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네. 있는 거죠. 조조 선수가 클래식을 들고 차고를 지키고 있어요. 자 또 이득 많이 보는데요. 자 근데 이거 떨어뜨린 총기가 지금 팬텀 아닌가요? 팬텀의 네. 스펙터였죠? 스펙터인 걸로 알고 스펙터로 봤는데요 네. 저도 이제 한 선수가 네. 구별했었거든요. 자 일단은 솔로가 한 번 더 끊어냈습니다. 네네. 아직은 들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 자 일단은 조조는 클래식이어서 조조! 솔로까지 다시 가져올 것 같은 분위기까지 만들었거든요 지금. 네. 자 총기 구입이 어려운 상황의 세 번째 라운드였는데 에버 역시 당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잘 다 에버는 총기 자체가 짧다 보니까 최대한 30초 남았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요거는 그 정도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산삼. 자 헤븐 그 언더 헤븐의 정희 선수도 있습니다. 잡지 못했고요. 역으로 당했습니다. 페리 선수가 체력이 많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쉽게 진입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네, 자 숫자는 3대 3으로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할만하다고 느낄 거예요. 이거는 여진으로 일단은 진입하는 거 한번 막아주고요. 그렇죠. 자 베이스 라인 쪽 그리고 헤븐 쪽에 한 명 더 와 있는 상태이긴 한데 내려옵니다.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자 서지스트와 사운드 그리고 조조가 교환 2대 1. 잘 숨었어요 근데 이거? 이거는 시간만 될지? 끌어줘도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옆에서 마무리 지었어요. 체크가 됐어요. 자 그리고 바로 만납니다. 얼루 네 그리고 수삼이 기다리고 있었고 둘까지는 안 되네요. 이러면 A사이트 쪽에 균열이 생깁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자 조선수가 근데 돈은 솔로소를 잘랐어요 이거? 설치 3대 맞추셨습니다. 3이고 네? 양쪽 다 똑같이 브릿지가 남아있지만 중요한 거는 프로파티 지진강타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여차여차해서 그냥 이거는 사이트 안에서 막을 게 아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파수그라인 쪽까지 빠지고 롱에 두 명 있는 이유가 균열 쓰고 안 되면 지진강타 쓰면서 밀어내겠다라는 마인드로 지금 아예 다 빠진 거거든요. 네? 롱에 있는 거 알아야 아는데 섣불리 그렇죠. 이거 하려고 빠져있던 거예요 사실. 자 지금 롱 쪽에서 오는 인원들 체크가 됐고 2대2 서로 1대1 매치업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조조가 끊어냅니다. 갈등 서데스트 조조 시간이 안 돼요. 아 그냥 또 가성비도 엄청나기 그럼요. 때문에 네, 무빙샷도 잘 맞고 네. 조조가 한 명 데려갑니다. 이거 재활용해야 돼요. 총기 주셔야죠. 죽는 거 자체가 미션 임파서블이긴 한데 그쵸. 어떻게든 아껴 쓰고 다시 쓰고 돌려 써야 돼요 계속. 네, 그렇죠. 산삼.
자, 버키 들고 전진 중. 자, 이거 마주칠 것 같은데요? 아, 보이겠는데요? 역시! 버키 앞에 평등합니다. 자, 이런 산사 선수는 위치가 좁겠다 보니까 어? 아하! 좋고요. 드론 날리다가 네. 이런 바로 정면에 있어요. 아, 그리고 여진각이 깔끔하게 들어가네. 스파이크. 네, 스파이크 아~ 다운됐고요. 위에서 지금 제트가 감옥, 있는 감옥. 사고라인 쪽에 같이 진행해줄까 어떨까 싶은데 현 이거 리테이크 안 되는 위치예요. 네. 그냥 사이트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엔 이러면. 자, 이런 체력이 아~ 없는데요. 결국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피킹을 나갈 때도 브리치의 연계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혼자 나갔다가 죽었거든요. 좀 더 스킬 연계에 신경 써야 됩니다, 에버. 어, 자 이거 월샷. 그리고 프렌드가 뒤쪽에 룸까지 이미 전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사냥꾼들 하나 끊어냈습니다. 어우, 백발백중이에요. 와, 이거 A까지 2대1. 근데 중요한 거는 B메인에 암살을 갔던 인원들이 잡혔기 때문에 네. 결국엔 차고라인 B메인 둘 다 열린 상태예요. 아, 이러면은 C롱 쪽으로 이미 빠져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해제가 많이 어려울 텐데요. 해청 사냥꾼의 분노예요. 그쵸. 보자마자 쏩니다, 네. 서제스트. 하나 더! 와, 이거 오프라인 전진이나 A메인 전진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예. 자, 지금 거의 다 왔는데요. 오, 하나! 야. 그리고 둘까지는 어려웠습니다. 사운드가 둘 교환. 예. 자, 그리고 셋! 프렌드까지. 3대3 교환이면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공격식에서 네. 할 만한 위치예요. 동일 숫자고 빈 곳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나마 에버 쪽에 믿을 만한 건 치킨 강사. 아, 그런데 늦게 발견했는데요. 자, 이거 서로 총알 다 썼어요. 네 위치는 파악됐대. 신경절도 들어갑니다. 위치 파악한 거죠. 자, 여러분 치진강타만 남겨놓고 사이퍼와 합류를 한다면 에버도 충분히 할만하거든요. 그렇죠. 자, 버키. 아. 30초 남았습니다. 고민되죠 이거는. 아, 체력만 많았으면 지진강타 쓰고 내가 한번 설치 막을 텐데. 네. 계속 고민할 거예요. 사운드 들리면은 아, 지진강타 쓸까? 근데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한 번은 시도를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힘들 때 도박술 한번 던져야 됩니다. 자, 페리가 이미 보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쪽. 10초 남았습니다. 아, 쓰고 들어갔습니다. 아, 아 총기 차이가 정말. 네, 상대가 전진했다 보니까 프로파티는 올빼미드론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디까지 먹었는 체크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약간 느낌이 진짜 현대 문물의 총들을 쓰고 있다면은 네. 스팅어는 뭐 화승총 같이 화약총 같은 느낌으로다가 화력이 많이 떨어지죠. 네, 총소리 약간 빈약해요 좀. 총소리도 약간 네. 방금 상황에서는 정말 약간 경박해 보이는 총소리가 그러니까 저 총소리면 안 죽을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예. 너무 가벼운 총소리가 들려서요. 봤죠? 봤어요 이거. 감옥 자 정의가 그래도 끊어냈어요. 끊어냈습니다. 일단은 들어오는 인원 바로 앞에 있죠? 한 번 더. 와, 페리! 뒤로 빠지다가 잡혔고요. 와, 이거는 페리가 한 건 크게 했는데요? 그런 빠지자마자 바로 월샷으로 마무리해 주셨어요. 정확히 스킬을 쓰는 타이밍하고 위치까지 계산했습니다. 페리! 솔로가 이미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우. 버키! 킹갓 버키! 산삼 선수가 지금 버키로 계속 끊어내고 있거든요? 네. 버키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그래도 확실히 트레이드 될 수 있는 위치, 백업 될 수 있는 위치에서 서제스트가 마무리했었고요. 네. 네. 들어오는 타이밍에 섬과 같이 내... 네, 다수의 인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훈이 혼자서 막진 못했고 그래도 프렌드가 쫓아갔는데 원 꽤 잡았어요. 2대2 스파이크 다운. 그리고 한 명 남았습니다. 헤븐 쪽에 산삼은 버티질 못했습니다. 정희 선수 혼자 남아있는데요. 스파이크는 설치가 됐고요. A롱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정희 선수에 대한 정보는 없을 거란 말이죠. 네. 하지만 이미 쇼 쪽으로 이미 하수구라인 쪽으로 한 명 빠졌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 체크 다 하다가 오히려 낚시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정희? 자, 이건 그냥 해치 사운드 안 내고 계속 확인하는 게 맞아요. 네. 하지만 먼저 봤습니다. 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정희! 자. 지역 확보 중. 자, 체력 서제스트도 많이 없어요. 오, 가겠는데? 야! 서제스트! 와, 있긴 한데요. 이제 들어가나요? 스파이크 이미 도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밀어내고 들어갑니다만 아, 페리! 걸리지 않았던 훈을 잡아내면서 피해망상까지. 와! 네, 조조가 당하진 않았지만 총기의 격차 때문에. 네. 진짜 깔끔하네요. 자, 이러면 사냥꾼의 분으로 쓰기도 애매하고요. 그렇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제스트 정의가 돌아왔지만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남아있는 인원은 2명 에버 WC 총기를 세이브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한번 시도하는 게 맞거든요. 어차피 스팅어 한 자루 예 차고 쪽에서 나왔습니다만 교환은 됐습니다. 시롬 쪽에서 합격 끊어냈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얼로우! 이거예요. 와 이런 합들 어제도 보았거든요. 예 뒷쪽에서 칼날 폭풍.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사냥꾼의 분노로 피할래 아니면은 죽을래 살래 뭐 아우 근데 사실 답 정해주세요. 죽을래요 그냥 다. 그렇죠. 이걸 피해도 죽고 저걸 피해도 죽습니다. 방금은 과정만 다를 뿐이지 결과는 네. 같습니다. 빠르게 들어와서 결국에 두 명째 끊어냈습니다. 얼로우 이어지는 신경력도로 위치까지 지켰고 황급히 지금 해본에서 내려오는 게 갑자기 지켜가지고 또 네 이러면 뒤를 안 봐도 되거든요. 그 자리. 예. 헤븐 쪽에 정의가 있지만 견제가 아군이 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걸렸죠 이거. 와 서디스트가 또 정의를 끊어냈고요. 자 그래도 시도해봐야죠 훈. 예. 마지막이라서 네. 나오면 클라포쿵 솔로가 마무리. 11대 1. 디슬제 스파이크 아직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한 것 같고요. A 쪽으로 세 명이 일단 오고 있긴 합니다. 서로 만났죠. 자 일단 에버 팀은 솔로. 넓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A 사이트를 압박하는 척을 하면서 군? 상대방을 보여요? 와! 잡혔어요. 혹시 가야죠, 이러면. 타이밍이 30초 남았습니다. 훈이 당했던 건 복수해 줘야죠. 예. 이거 지금 A 사이트 밀어 넣으면 상대방 위치를 고도시켰다 보니까 C 사이트 그냥 달리면 상대방 없는 거 알고 있거든요. 에버. 네. 여기서 훈이 끊기지 않으면 되거든요. 네. 그냥 안전하게만 사이트 장악을 해 주고 그렇죠. 이후에 설치 이후의 상황만 보면 돼요. 스파이크 자, 설치했고요. 설치. 정석대로라면 백사이트 먹고 차고로 먹으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차고를 지금 배제를 한다? 잠시만요. 자 이러면 자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차고를 에버. 아예 배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프로파티도 가능성이 생겨요. 이제 시안 열렸고요. 베이스라인 쪽. 자 이런 밀고 들어옵니다. 균열? 나와요. 이거 균열 맞고? 예 보였어요? 나왔습니다. 이러면 한강 열렸어요. 각이 열렸어요. 각이 열려요. 자 밀고 나오고 있는 프로파티. 같이 밀고 나가야 돼요. 각이 열려요. 각이 열려요. 각이 열려요. 두 명 남아있습니다. 아 이래서 차고 라인들을 먹었어야 되는데 이제 돌았거든요 차고로? 네! 약간 네. 롱쪽에서 우리 차고 쪽에 산삼! 그래도 하나 시간 해체 시간만 버티겠다 시간만 버티겠다 네 이래도? 네 자 이번에도 A 사이트 쪽 밀고 들어갑니다 경험 폭발 그리고 피해 망상 다 날려서 네. 버티겠죠? 자 들어왔고 사운드가 잘린 상태 헤븐 쪽에 있는 인원도 끊어냈습니다 조조! 뒤로 돌아와요 뒤로 돌아와요 그런데 얼로 칼날 폭풍 바로 앞에서 이거를 못 잡았어요. 와 난전이었는데 결국 에버가 한 번 더 승리. 5대 11까지 쫓아갑니다. 아 열고 솔로가 차고 안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얼로우가 돌고 있어. 이 A 쪽에서 나왔습니다. 제대로 먹혔어요. 2명 잡혔어요. 지금 가야 돼요. 네. 아 이러면 오히려 고립이 되겠는데요. 자 양각 잡혀요. 얼로우 일단 끊어냈고요. 나오면 이거 지진 강타가 남아 있는 상태로 게임 끝낸다. 네. 자 그럼 에버는 차고를 다시 먹기 위해서 사이퍼 선수가 돌아가거든요.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번엔 템포 빠르게 들어왔어요. 네. 베이스라인 쪽에 정의가 대기 중 이미 궁극기로 한 명을 끊어낸 상태입니다. 자 이번 조조와 함께 들어가면 칼은 다 썼고요. 두 명 잡히고 세 명까지. 이거는 좀 큰데요. 끝나겠어. 이러면 끝나요. 훈 입장이 당황스럽죠. 야 뭐야? 이게 뭐야? 그렇죠. 마지막 라운드. 나 둘라운드 지금. 아 결국 마무리되네요. 게임 끝납니다.